평소 고글과 헬멧을 쓴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독특한 컨셉으로 큰 인기를 모은 트위치 역캠 스트리머 주다사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다사는 4차원스러운 매력을 터뜨리며 인기를 얻은 트위치 스트리머인데요. 노래 선곡 센스가 뛰어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죠. 자정 이후 방송을 함에도 평균 시청자가 1,000명 이상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팅도 치지 않는데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얼굴이 공개됐던 영상으로도 익히 알려진 인기 스트리머 주다사가 갑자기 팬들을 놀라게 하는 공지글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17일 주다사는 팬들에게 은퇴를 선언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 게재했죠. 주다사는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인연을 맺어왔다라며 기쁜 일, 황당한 일 많았지만 팬들과 함께라면 그 모든 일이 좋은 기억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멋대로 했지만 팬들이 늘 안식처였다, 나를 보며 힘을 얻는다는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며 내 세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다사는 알을 깨고 나간다 라는 표현을 썼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려 한다는 점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다사는 내가 알을 깨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면 너희들은 진심으로 응원해줄 거라는 걸 안다라며 시원섭섭한데 토요일에 보자, 방송으로는 마지막이 될 거야 라며 2월 18일 마지막 방송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끝으로 좋아하는 거 실컷 이야기하다가 끝낼 거야, 너희들도 편하게 와 라며 글을 맺었죠. 요약하자면 토요일에 하는 방송을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계를 떠나고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팬들도 이 글이 은퇴 선언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말이지 주다사다운 마무리라고 반응하면서 내일 있을 방송 꼭 보겠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데요. 주다사가 더 넓은 세계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방송에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을 전한 주다사의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